아, 바포레토. Yeah, Vaporetto. One day, two days. One day. 21. Yeah, by carta. Can I use it, the number 2 bus? Ah, yeah. Yeah, 그렇지. 오늘 브라노 섬에 가는데 그 섬에 가려면 반드시 수수사... 라라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니입니다. 저는 오늘 브라노 섬이랑 베네치아 본섬을 이제 구경하러 가는데요. 사실 이미 지금 베네치아 본섬엔 들어왔고 이제 여기서 수상 버스를 타고 무라노라는 섬을 간 다음에 브라노라는 섬으로 이동을 할 거예요. 이 수상 버스가 한 번 타는데 블로그에서 7.5유로인가? 그랬는데 제가 가려면 무조건 두 번을 타야 되거든요. 그럼 한 번 가는데 15유로, 왕복이면 30유로. 이거 원데이 티켓을 사면 그냥 버스, 수상 버스까지 같이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숙소에서 여기 올 때 여기에서 브라노섬까지 하루 동안 계속 쓸 수 있어서 원데이 티켓 사는 게 이득이거든요. 그래서 메스트레 숙소 잡으시면서 브라노 가실 분은 1일권 추천드립니다. 저 지금 버스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티켓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탈리아에서는 보니까 대중교통 탈 때는 다 마스크를 써야 되나 봐요. 아까 버스를 탔는데 저 마스크 안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 마스크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다다닥 마스크 썼어요. 진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쓰고 있어요, 마스크를. 그래서 바로 썼다. 마스크 오랜만에 쓰면 마스크. 굉장히 시끄럽다. 그리고 느리다. 무라노도 가실 거예요? 별로 관심은 없어요. 유리공예가 뭐 많다던데. 저도 약간 솔직히 약간 무라노 가시고 싶다고 하시면은 가려고 했는데 아유, 딱히 뭐 제가 네. 무라노랑 브라노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라노만 가요. 브라노 귀여워 귀여워. 아, this is the wild fish we have. Just one minute, please. Oh, you need time. Yeah, and how much is it the seat fee? 아, 3유로. 아, 써 있어요? 아, no, no. That's yeah, yeah. It is no service, so you don't pay nothing. Only 3 euros. 아, okay. 몽 파스타 먹으면 입술 까매지잖아요. 저 안 먹어봤어요. 안 먹어본 거 너무 많아요. 나중에 한번 드셔보세요. 네. 나오면 이거 먹어봐야겠다. 메뉴가 뭔지 모르시니까 보여줘야겠어. 네. 근데 뭔지 모르시겠다. 비싸면. 아 그러네요. 뭐 어디에 있냐고 찍어달라 해야 되는데요. 이걸 것 같은데. 리조또 or 스파게티 with black cuttlefish ink. 그래서 스파게티면 18유로인 거구나. 아. 근데 18유로 좀. 어제 그거 16유로 너무 비싸다 생각했는데. 이게 그거예요? 봉골레예요? 네. 봉골레도 18유로구나. 그냥 비싸네. 그냥 관광지니까. 볼로네즈만 싸고 다 비싸네요. 이게 봉골레가 이렇게 싸지? 이건 그냥 포모도르도, 토마토도 싸요. 알리올리오도. 아. 그래도 먹물 먹어볼게요. 도전? 네. 먹는 걸로 돈 아끼지 않겠어. 다신 오지 못할 이탈리아일 수도 있어. 스파게티 알라본 루네제 우노. 퍼펙토. 이 파스리 차면. And the apparel split is how much is it? It's a 5. 5. Oh, okay, okay. It's finished. Perfecto nero. Grazie. Yeah, grazie. 남자친구 있으세요? 네. 저랑 커플링이 똑같이
은이에요? 네. 어디서 하셨어요? 공방. 저도요. 저 홍대에 있는, 홍대가 신촌인가 어디에 있는. 아, 진짜요? 아, 종로인가? 아. 네. 볼로네즈. 그렇지. 어, 여긴 별로 안 맞네. 이거 뭐 다 먹을 수 있겠다. 볼로네즈. 잘 먹, 잘 먹. 과연 맛이 있을 것인가? 생긴 건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저도요. 볼로네즈가 이런 거고. 약간 토마토 파스타 맛이 달라요? 토마토랑 조금 좀 드셔보실래요? 나쁘게 말하면 학교 급식 파스타 맛. 아 진짜요? 네. 어제 먹은 파스타 집은 면을 엄청 덜 삶아주던데 여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드셔보실래요? 네. 조금만 주세요. 조금만. 딱 학교 파스타 맛이죠. 학교 스파게티 맛. 먹물 파스타 이런 느낌. 이게 확실히 맛있네요. 아 그래요? 네. 8유로 비싼 보람이 있는 건가?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이 값을 한 이유가 있다. 저녁은 먹었죠? 본섬에 유명한 튀김집이 있긴 해요. 그 숙소 근처인데 프리토인이라고 되게 유명해가지고 한국인들도 많이 가서 한국 메뉴판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해산물 튀김인 거죠? 저 그런 것도 좋아해요. 와 어떻게 이렇게 진짜 학교 그 맛이냐 스파게티 맛? 너무 똑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뭐. 고기가 좀 더 들어간 학교 스파게티 맛. 일꾼도 빼르 파보레. 아. And can we separate? Okay. If you wanna come inside. Ah, okay. Es tanto delicioso. Yeah. 이제 또 잘 왔어요. 기본 초콜릿, 코코넛 초콜릿, 만돌라, 피스타치오. Pistachio uno. Sí. Yeah. 150. Yeah. Yep, grazie. Oh, smell good. 1.5 유로 피스타치오 쿠키. 마들렌 맛이 나요. 내가 생각한 거랑은 조금 다른 느낌? 딱 그 레몬 향이 좀 나고 그리고 여기 계피 향도 좀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피스타치오 먹고 있거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 아, 깍대기 왜 버렸냐 이거. 깍대기 버렸어요? 네. 밀도가 이렇게 높을 줄 몰랐어요. 같이 넣어드릴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먹을 만큼 먹어보고. 그늘이랑 그늘은 시원한데 햇빛은 덥고 이거 하나 차이인데. 와 골목들이 아기자기하군. 아 이게 달인가? 곤돌라. 아하. 와 진짜 뭐지 베니스? 가겠지? 됐어요? 네.
먹으러 왔어요. 줄이 엄청 길답니다. 오, 종류가 너무 많다. 그쵸? 네. 아, 저, 아, 레귤러, 콘, 더 피스타치 아마레네. 예. 첫 젤라또. 생각보다 이건 덜 쫀득하다. 조심히 먹어야 돼. 벌써 흘러요. 아, 진짜 맛있다. 그냥 먹어요. 그래서? 맛있다. 맛있어요. 저는 완전 만족스러워요. 근데 진짜 맛있네. 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마르코 광장 종탑 성당. 베니스에 가면들이 엄청 많아요. 왜일까요? 아는 분 알려주세요. 또 다시 나온 가면 가게. 뭘까요? 우와, 기타 모양 가면. 멋있다. 유리로 만든 기타. 와, 바이올린. 우와, 한번 연주해보고 싶다. 엄청나게 체코는 지붕이 왜 이렇게 빨게 했는데 아니네, 이탈리아네. 지붕 빨간 거네. 오늘의 저녁, 한국인이 많이 온다는, 심지어 한국어가 적혀 있는 가게. 아, 여기 있다. What is the cheapest beer? And how much is it? The small one is how much is it? Three. And big one is how much? Four. 아, 저는 그냥 좀 병맥주 하나 마실래요. Big one, everything is 4 euro? 아, 하이네켄. 아, yeah, please. Per favore. Can I pay by card? 카드, 노 카드? 엄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12.5. 와, 드디어 앉을 수 있다. 끊기시는데? 네네. 모듬 튀김은 8.5유로인데 하나 시켜서 둘이 먹어도 된다 해가지고 전 하나를 시켰고, 저는 맥주 4유로. 아, 맥주 얼마 만에 마시는. 하이네켄 네덜란드 거잖아요. 그니까요, 여기까지 와서 굳이 하이네켄을 마시는 나는. 여기는 굳이 뭐 유명한 맥주가 없으니까. 근데 진짜 그늘만 들어가면 확 시원하긴 해요. 여기 왜 안 시원한지 모르겠는데. 이 새우는 아예 통째로 먹는 거겠죠? 그런 거 같아요. 멸치 같은 것도 있네. 와, 뜨거워 죽는 줄 알았네.
둘기 너까지 먹어버리기 전에 비켜. 이거 뭐지? 오징어 진짜 싱싱한 것 같아요. 그쵸, 오징어 진짜 맛있어요. 그게 진짜 맛있고 그런 거면 시간 내서 갈 텐데 유명하다는 거 말고는 사실 맞아요. 뭔지 아니까. 네. 오징어 진짜 맛있다. 진짜 이거 왜 이러냐? 이거 어떻게 이러지? 튀김옷도 진짜 얇고 오징어 진짜 탱글탱글. 그러니까요, 진짜. 그 튀김옷 간도 딱 적당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소금 간이. 그니까요. 어? 이거는 쭈꾸미 같은데? 뭐지? 이런 것 같아. 아메리카노를 마시러 왔다. 차오. 얼음을 더 넣어줘야 되는 납작 복숭아를 샀다. 2.7유로였다. 아, 6개였어요. 딱. 오! 아, 진짜 너무 궁금하다. 냄새 너무 좋고. 아, 내일 먹어봐야겠다. 진짜 맛있겠다. 진짜 저 오늘 바로 먹어봐야겠어요. 오, 탱글탱글. 후기 알려주세요. 네. 아, 근데 맛없다 하시면은. 이거 맛없을 수 없는 냄새예요. 이거 초콜이 아닐 때 진짜 무맛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한번 오늘 먹어보고 후기 남길게요. 네, 커피 이거 맛있는데요, 저는? 그쵸, 맛있죠? 네. 막 진짜. 저는 약간 위장이 아기만큼 시원한 걸 좋아하긴 하는데 아. 막 그렇게 시원하진 않지만 맛은 있어요. 네. 이탈리아에서 먹는 첫 커피이긴 한데 되게 맛있네요. 저 클로징 멘트를 치고 오늘 영상 오늘 이렇게 베니스랑 부라노를 돌아다녀 봤고요. 이렇게 저렇게 많이 먹었으니까 이탈리아 하루 여행하는데 얼마 정도 드는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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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작 복숭아를 드디어 먹어보는 나. 그렇게 맛있다고 소문이 자자한 납작복숭아 먹어보겠다 씻고왔습니다. 진짜 맛있는데? 어떻게 입술이 이렇게 되는 거지? 상큼한 말랑복숭아. 근데 말랑복숭아랑은 또 좀 맛이 다른데? 좀 자두맛도 조금 나는 것 같으면서 상큼하면서 먹기도 편하고 말랑복숭아 맛이 좀 납니다. 아주 맛있어요. 잘못 먹으면 과육이 흘러내릴 것 같아요. 내일 좀 더 사와야겠어요.